자, 30번. 표 안에 가로줄의 수와 세로줄의 수의 곱을 쓰는 길을 한다. 아, 그러면 이거 예시를 해놨죠. 기역이 뭐 들어간다고? 2 들어가고, 니은에는 3, 4, 12. 뭐, 이럴 때네. 12 되고, 디귿에는 60, 20 곱하기 3이니까 60 되네. 아, 이렇게 하는 소리. 자, 저거는 이렇게 되겠네. 저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, 1, 2, 3, 4, 1, 2, 3, 4 이렇게 됐을 때, 예를 들면은, 자, 잘 봐요. 곱하기 1, 2, 3, 4. 20까지 됐잖아요. 그죠? 그 다음 여기도 1, 2, 3, 4 이러다고 20까지 갈 거예요. 자,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. 이게 1 곱하기 1이죠? 요거 1 곱하기 2잖아요. 여기 1 곱하기 3 되고, 그럼 여기는 1 곱하기 20이 되죠? 자, 이거는 어떻게 돼요? 2 곱하기 1, 2 곱하기 2, 2 곱하기 3, 2 곱하기 21쯤 될 거잖아요. 자, 이쪽 먼저 더해봅시다. 더하게 되면은 1로 묶어서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 1이 되죠?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쭉 가고 더하기 21이 되죠? 자, 여기는 2로 묶어 볼게요.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여기도 21이 되네. 이렇게 되겠네.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. 20 곱하기 1. 여기도 20도 이렇게 되면은 20으로 묶게 되면은 여기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그리고 20이 될 거예요. 자, 이 뜻은 뭐냐면은 이걸 또다 더하게 되면은 다 더하게 되면은 뭐로 묶이십니까? 뭐로 묶이죠? 이걸 묶이잖아요.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더하기 20으로 묶여지고 그 다음 인수분해 1 더하기 2 더하기 그죠? 1 더하기 2 더하기 20까지 이렇게 되네.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게?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갖고 20을 더하고 예, 제곱이네. 제곱을 구하란 말이네. 자, 이건 어떻게 구하죠? 2분의 n m 플러스 1. 자, 이렇게 되죠, 그죠? 그게 제곱이 되죠. 자, 그럼 이거는 10이니까 210의 제곱이네, 그죠? 210의 제곱이니까 21, 21 곱하면 되니까 1, 1은 2, 1은 2, 2는 4. 441. 그 다음에 00 붙이면 44,100.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.